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식 페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7월 17일 제헌절이 다가왔는데요. 그 7월 17일 아무래도 이제 7월 17일 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 제헌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헌법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 제정한 날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절에 제정한 이 헌법이 최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최초가 아니냐면요, 우리나라의 헌법 중에서 가장 최초의 헌법은 물론 1948년 7월 17일에 이 제헌 헌법이 그러니까 그 제헌국회가 헌법을 채택을 했지만,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첫 국회가 제헌국회거든요. 우리나라 그 1948년 5월 10일에 최초의 그 대한민국 선거를 최초로 치른, 그러니까 일반 선거가 최초였어요. 보통 선거가. 근데 그때 이제 제헌헌법에 이승만 당시 그 제헌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에 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상황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 제헌헌법에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하는데 그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1948년까지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 1949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나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국경일로는 인정은 하지만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치지는 않아요.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 5일 수업제가, 그러니까 주 5일 수업제 및 주 5일 근무제가 확대가 되면서 그 식목일, 제헌절 이런 날들이 국경일에서 빠졌어요. 아, 근데 국경일이 또, 아니 국경일에서 빠진 게 아니고 그 공휴일에서 빠지게 돼요. 아, 근데 이제 2013년 때는 또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부활을 하죠. 근데 한글날은 좀 상징성이 있어요. 한글날은 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국어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날은 지금은 휴일로 지내고 있죠. 잠깐만요. 아까는 돌체라떼가 엄청나게 썼더니 안 적고 마시니까 굉장히 다네요. 어쨌든 그래서 국경일론 치는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로 지정이 돼요.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아, 교육방송 생방송이요? 근데 제가 조금 시작이 약간 늦어가지고 지금 이게 편성팀에서 제가 이거 방송하는 걸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어쨌든 근데 2005년 6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일 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이때 한번 개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 식목일이 빠지고 제헌절도 빠지는데 이때 시행이 당장 된 건 아니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요. 근데 현재 공휴일 중에, 아니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에요. 2013년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했죠. 그리고 국군의 날은 국경일인 건 맞아요. 국군의 날은 국경일인 건 맞는데 그 민간인들은 안 쉬죠. 민간인들은 국군의 날에 안 쉬고 국군의 날은 군대만 전투 휴무를 하죠. 군대만 그날 전투 휴무예요. 근데 이제 전투 휴무는 하되
이제 그날 아침에 국군의 날 기념식이 방송이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 아침에 앵간하면 당직 사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 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부대에서 국군의 날을 그한번 지냈어요. 왜냐면 원래는 그 신병 교육을 받을 때한번 국군의 날이 있었는데, 그 제가 신병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의 날까지 전투 휴무를 하게 되면 얘 훈련 일정이 그 6일이 돼 버려 가지고 우리 기수만 국군의 날때 전투 휴무를 안 하고 그 야외 종합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야외 종합 훈련에서 국군의 날이라고 떡은 주더라고요. 떡은 줄건다 줬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헌절은 이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식목일이나 국군의 날처럼 뭔가 뜻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날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공휴일이 아니면 기억을 못 하죠. 식목일은 사실 식목일은 4월 5일인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거는 사실 식목일은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식목일보다 더 앞당겨서 나무를 심기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 국가가 개천절까지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는데 제헌절인지 표지조차 안된 달력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국경일은요, 휴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태극기를 개양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들은 보통 길거리마다 그 길마다 다 태극기를 달아놓잖아요. 경비실에서 다 달아놓죠. 맨날 그 부녀회 반상회 이런 데서는 태극기 달자고 하는데 안 하죠. 그리고 그 국군의 날 같은 경우는 계속 태극기를 개양을 해야 되는 날이기는 해요. 거기에다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세대도 있어요. 2008년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7월도 지금은 공휴일이 없고, 공휴일 재지정론이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여태까지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구누구가 있냐면요. 백재현 의원은 제헌절과 한글날, 최재천 의원은 어버이날까지, 한정혜 의원은 근로자의 날까지, 그리고 전병헌 의원은 그냥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 지정 법안을 추진했고, 황주홍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17년에 김혜영 의원이 다시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작년에 여론조사에서는 78.4%가 재지정에는 찬성을 했어요.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는데 20, 30대에서 90% 이상이 찬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고요? 한 번은 좀 솔직히 그때 좀 쉬어줘야 할 때가 와요. 특히 올해 월드컵 끝났잖아. 어쨌든 정인보가 작사하고 박태준이 작곡한 제헌절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있어요. 국경일별로 노래는 있고요. 그래서 국경일 기념식을 할 때마다 그 이제 뭐 대통령의 연설이 있어요. 대통령이 행사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그 기념식을 주관을 하거든요. 그 그리고 국군의 날은 웬만하면 대통령이 주관을 해요. 자, 그런데 7월 17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이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국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1492년에. 근데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지정이 된 것은 1393년이에요. 국호 지정은 1393년이지만,
사실상 왕조 건국일은 이성계가 즉위한 7월 17일에 맞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음력인데 양력 기준으로 국경일을 맞춘 거는 개천절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 7월 12일이었어요. 근데 대륙 법계에서 법 제정은요, 실질적인 정립론에 따라서 공포가 된 날까지를 제정 절차로 취급을 해요. 국회에서 이제 성안이 그 완성된 거는 7월 12일. 근데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이고요.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아니가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딱히 뭐 구분 의미는 없어요. 제헌절은 그냥 17일 공포된 날이 제헌절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요, 제정일은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헌절은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이 제정이 돼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1948년 이제 제헌 헌법이 만들어져요.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일단은 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 여기서 기미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날이에요.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피해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숙해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네, 그 단기 달력을 쓰기는 해요. 단기 달력을 우리나라는 그 엄밀하게 써요. 쓰긴 써요. 자, 그런데 자, 제1장 총강 대한민국은 민주 제1조는 당연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 있잖아요. 그 박근혜 씨 그 퇴진 그 집회할 때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 막 그 외쳤잖아요. 그게 어떤 노래인지는 제 유튜브에 가면 있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노래가사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가사가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된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요 법률로서 국민이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바로 국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어났다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해야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가 4조구요. 그 다음부터 그냥 5조, 6조, 그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네, 우리 매니저 어서와요.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우리가 북한을 침공한 북침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 남침이에요. 국군은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사명을 한다. 신성한 의무인지 모르겠어요. 점호 행사는 신성하다고 하는데.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안은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자, 여기까지가 총강이고요.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부터는 제가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오늘 사실은 조금 편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월드컵 계속 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친동생의 속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뭐 특집 컨텐츠를 제가 따로 준비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교육방송 주제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그 제헌절이 어떻게 정해졌고 제헌헌법은 언제 어떻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 과정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씨를 끌어내리는데 일조한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2장은 국민의 권리 의무가 있고요. 제3장은 국회에 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제4장이 그 정부에 대한 법률인데요. 제4장 1절이 바로 그 대통령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51조부터 그 대통령에 관한 법률들이 쫙쫙쫙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 옷 입는 스타일이 나랑 비슷해요? 그 설마 내 그 최근에 바꾼 그 프로필 사진 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 프로필 사진은 사실 그거예요. 그냥 그 결혼식 때 그날만 넥타이하고 막 그렇게 입고 그래가지고 그날만 찍어놓은 사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스트레스, 100일치 스트레스를 쫙 받은 날이어가지고 내가 그날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날 좀 웃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아, 면바지 카디. 아, 뭔지 알겠다. 어쨌든 그래서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가 대통령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제헌헌법 때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그 미국의 헌법을 좀 약간 가져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은 가능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제2절은 공무원. 제2절이 공무원. 제3절 행정 각 부. 그리고 제5장 법원. 제6장 경제.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헌법 개정에 관한 제안이 있어요. 제98조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33.3%겠죠. 반올림, 근데 재적의원은 소수점을요,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고 올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33.3%를 올림해서 33.3%에서 그 소수점을 올림한 자연수의 그 재적수만큼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무시된 사례가 딱 한 번 있죠. 사사오입 개헌.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렇고,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그러니까 제안은 3분의 1인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산다. 그래서 3분의 2에서 그 가장 그 소수점을 올림한 자연수. 헌법 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그렇구요. 그리고 제10장 부칙이 있어요. 자,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왜냐면요, 제헌헌법은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없었을 때 만들었어요. 공석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그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바로 이때 제정된 게 반민특위예요. 이게 반민특위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반민특위 관련된 그 역사를 한번 할 거거든요.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만 제헌국회 임기는 딱 2년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5월에 딱 대선 그 총선이 한 번 더 시행이 돼요. 그리고 제103조 마지막 조예요. 이 헌법 시행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임명이 되면 이제 임계를 한다는 거죠. 임계 인수. 그리고 제103조 부칙 제일 마무리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이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헌국회가 이제 7월 말에 그 안에서 대통령을 그냥 그때는 그 누가 출마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게 아니고요. 그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요 이름을 적어요.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 적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써요. 물론 자기 자신을 적어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최다 득표를 했던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 2위는 백범이었어요. 백범은 제헌국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제헌국회의 의원들은 백범을 두 번째로 많이 썼어요. 백범은 5.10 총선 때 출마도 안 했어요.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이거는 한반도가 통일될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백범은. 그래서 경기장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마 투표도 안 했을 거예요. 해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제헌국회는 그때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가 되죠. 그게 바로 1948년 7월 17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